오늘은 저번이랑 다르게 칠판에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 칠판에 적으면서 해볼 거고, 지난번에는 업로드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 이게 원래 이렇게 딱 보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였죠?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할 테니까 오늘 국어의 문법 요소 한번 제대로 합시다. 자습서 76페이지 보면 되는데, 76페이지는 솔직히 그냥 그림이니까 넘어갑니다. 77쪽 볼게요. 77쪽에 보면은 문장의 종결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 문장의 종결 표현. 문장의 종결 표현이라고 하면은, 얘들아, 그거 너네가 어렵다고 했던 어감이랑 어미를 생각하면서 보면 돼. 어감이랑 어미. 어감은 뭐라고 했었지? 그쵸.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어미라는 거는 뭐뭐고 뭐뭐며 뭐뭐니 뭐뭐 다처럼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어감과 어미를 통해서 어떤 무슨 문, 무슨 문, 무슨 문, 무슨 문처럼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77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문장의 종결 표현. 국어는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문장의 종결 어미에 의해 밑줄 종결 어미.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 의문, 명령, 청류, 감탄에 다섯 가지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의 종결 표현은요,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 문장의 종결 표현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평서, 의문, 명령, 청류, 감탄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나눈 대로 한번 옆에다가 살짝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평서문, 두 번째는 감탄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거, 여기에는요, 뭘 요구하는 건데요? 선생님, 무슨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말을 듣는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 대답을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를요 또 나눠본다면요, 대답을 요구,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하겠죠?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어떤 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거죠. 의문문은 행동을 요구한다. 야, 빨리 공부해, 공부해, 해라, 해라. 명령문이고요. 야, 지현아, 나랑 오늘 삼겹살 좀 먹자. 뭐뭐 하자, 같이 하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같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청류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평서감탄, 의문, 그 다음에 청류, 명령을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핵심 키워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서문에 보면요,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 단순 진술 밑줄, 단순 진술. 그리고 종결 어미에는 이런 게 있대. 뭐뭐 다, 뭐뭐 씁니다. 우리 이런 걸요, 평서형 어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문문 볼게요.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한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야? 듣는 사람, 그쵸? 듣는 사람, 청자가 하는 거고요.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청자, 밑줄 행동, 밑줄 요구, 밑줄.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러면은 명령문이랑 청류문이랑 선생님이 행동을 요구한다고 했잖아. 청류는 그럼 뭐가 같이 들어가면 될까? 그쵸? 화자가, 청자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화자랑 청자랑 어떤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게 청류문이랑 명령문이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명령형 어미도요, 알아, 어라, 이거 밑줄,
알아, 어라. 그리고 청류에는요, 뭐뭐 자, 뭐뭐 자, 뭐뭐 쉬다, 뭐뭐 쉬다 이런 게 쓰여 있고요. 감탄문, 이거는요, 의식하지 않거나 밑줄, 의식하지 않거나 진짜 자신의 심정,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감탄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독백 밑줄, 느낌 밑줄, 종결함이 구나, 뭐뭐 군 등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왜 뜬금없이 이것들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종결 표현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문장의 표현들, 문법 요소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파악하면요, 조금 더 연결짓기가 쉬워. 그래서 이것들을 파악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이야. 옆에다가요, 이제 그러면은 어미들을 한번 쭈르륵 써볼 거야. 어미들을 쭈르륵 써볼게요. 방금 전에 밑줄 긋긴 했지만, 평서형, 어미,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감탄문, 뭐뭐구나, 뭐뭐군, 이런 게 있고요. 의문문의 어미 예로 또 뭐가 있죠? 뭐뭐니, 뭐뭐냐, 와 같은 게 있고요. 자, 명령문, 뭐뭐 알아, 어라, 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청류문, 야 우리 뭐뭐 하,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조사와 어미를 볼 거예요. 조사와 어미는 우리 지난 1학기 때 했던 거 약간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조사와 어미, 높임, 시간, 인용, 피동, 표현 등의 문법 요소는 조사와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조사와 어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배울 게 좀 이따 뭐 시간 표현, 뭐 높임 표현 이런 걸 배울 거거든. 근데 거기서 선어말 어미라는 게 나와. 선어말 어미라는 건요, 어미긴 어미인데 어말 단어의 끝에 선, 바로 앞에 먼저 오는 어미라는 걸 말해. 그래서 어말 어미의 바로 앞에 붙는 걸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를 알아야 선어말 어미라는 것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조사는 주로 체현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는 품사이다 라고 나와있어. 지금 조사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조사의 정의는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조사의 정의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정의에는요, 두 개의 조사에 대한 게 합쳐져 있어. 합쳐져 있어. 그래서 어디서 끊느냐면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거기서 끊어보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끊어봅시다. 이게 무슨 조사일까? 격조사죠? 격조사. 격조사입니다. 마스크가 자꾸 흘러내리네. 그치? 격조사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를 더해준대. 의미를 더해준대. 의미를 좀 더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조사의 정의까지 같이 한 번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격조사에서는 밑줄을 뭐라, 뭘 그으냐면요, 문법적 관계가 하나 듣고요. 두 번째, 보조사에는요, 특별한 의미를 추가, 여기다 밑줄을 듣겠습니다. 격조사, 보조사, 밑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다. 우리 이거 했었죠? 어미 밑줄,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문장에서 그 용언의 기능을 표시한다. 기능 표시 밑줄, 기능 표시.
어미에는 용언의 맨 끝에 오는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밑줄 볼게요. 어미에는요, 문장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바로 앞에 붙는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추가서 보면요, 조사의 종류가 나와요. 조사의 종류. 조사의 종류는 보면은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같은 게 나오는데요. 격조사 봅시다. 채연이나 채연구시라는 말 뒤에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나타낸다. 일정한 자격, 밑줄. 일정한 자격. 그래서 우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주격조사 뭐뭐가 있어? 이가. 그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 서술격조사 뭐뭐 이다. 뭐뭐 이다. 목적격조사 뭐뭐슬 뭐뭐를. 뭐뭐를 뭐뭐슬. 복격조사는요, 좀 특이해. 주격조사랑 모양이 똑같아요. 이가인데요. 이가인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복격조사로 작용을 해요. 이 복격조사라는 건요, 이 되다 아니다라는 이 서술어가 좀 불완전해. 불완전한 서술어야. 불완전한 서술어. 뭐가 되다? 종문이 되다. 뭐가 됐는데? 종문이 몸짱이 되다. 이 앞에 무언가 보충해줘야 되는 말이 나오거든요. 무언가 보충해줘야 되는 말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보어라고 하는데, 보어라는 건요, 보충해주는 단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네가 좀 더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기억하기 쉽게, 야, 모질이 서술어야. 모질이 서술어야. 흉신이야. 그러니까 보충해줘야 돼. 아,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주지? 이 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격조사예요. 복격조사. 자, 그러면요, 이제 보조사를 보겠습니다.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땅에 붙여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줘야 된다. 특별한 의미 아까 확인을 했고요. 뭐뭐슨, 뭐뭐는, 뭐뭐도, 뭐뭐만. 이런 게 있고요. 접속조사.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밑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요, 종훈과 건은 할 때 이 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볼 건데, 문법 요소에는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는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일단 한번 쭉 써볼게요. 문법 요소는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 학교 책에서는 조금 기준을 이상하게 나눈 것 같아. 기준을 이상하게 나눈 것 같아서 먼저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높임 표현이 있어요. 높임 표현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의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시간 표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표현. 시간 표현도 당연히 여러분의 책에 나와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피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뭔가 이거는 피해를 입는 걸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피해를 입는 걸. 근데 이게 좀 없어, 여러분들 책에. 없는 건요, 제가 다른 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시키게 하면 돼. 무엇인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 종훈이가 지환이를 집에 가게 하다, 뭐뭐게 하다와 같은
사동 표현이 있고요. 다섯 번째, 부정 표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정 표현. 부정이라는 건요, 아니, 안 할 건데? 나 못 할 건데? 이런 거예요. 부정이에요. 안, 못이 쓰이는 걸요, 부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 않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책에서는요, 인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용 표현이라는 것도 약간 애매해. 왜냐면, 나누는 범주가 갑자기 건너뛰었거든. 인용 표현이라는 건요, 실제로는 문장의 짜임새에 있어서, 아는 문장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아는 문장? 이걸 일단 적어두고요.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따로 빼서 한 번에 엮어서 보겠습니다. 인용 표현은. 인용 표현은 지금 건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높임 표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요, 먼저 밑줄을 확인을 하고 해볼게요. 자, 78쪽. 높임 표현은 하다가 대상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 야, 화자의 밑줄 거부터. 화자. 그 다음에 대상의 밑줄. 대상. 화자랑 대상의 밑줄을 껐어요. 그 다음에 화자 밑에다가요, 기준점이라고 써놓읍시다. 화자의 밑에다가 기준점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기준점. 그 다음에 대상도 써놓았습니다. 화자와 대상. 이게 높임 표현에서의 중요한 기준이야. 기준. 근데 이 대상은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높임법의 이름이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이름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맞아볼게요.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요, 한번 또 표처럼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각각 써볼게요.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주체 높임. 세 번째는요, 객체 높임. 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 계속 볼게요.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이거 밑줄.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그러면요, 상대 높임법에는요, 이 청자를 중요시 생각하면 돼. 청자. 청자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 그럼 이 기준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상대 높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자.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 종결어미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결어미가 달라진다? 밑줄. 종결어미가 달라진다. 청자에 따라 종결어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 종결어미가 달라진다라는 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걸 생각하면 돼요. 문장의 종결 표현. 그런데 이 문장의 종결 표현 선생님이 간단하게 너네들한테 예로 몇 개만 쓰여 준 건데요. 이 문장의 종결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지금 적어두는 건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자료실에 나와 있는 걸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 위해 그리는 겁니다. 종결음이 첫 번째는요, 격식체로. 두 번째는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랑 뭐로 나눈다고?
격식과 비격식, 격식과 비격식으로 나눴는데 격식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접대, 아씨, 아 뭐만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좀 저렴하나요? 하십시오, 채라고 해요. 하십시오, 채. 두 번째, 아 이보시오, 뭐만 좀 하시오, 뭐만 좀 하오, 하오, 하오 채. 아하, 얘만요, 이거 좀 하게, 하게 채. 하계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건시 요즘 헤라 헤라체가 있습니다. 뭔가 헤라체에서 갑자기 격식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이죠. 난 그렇게 느꼈거든. 근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문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가지를 봤고요. 비격식체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격식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약간 비격식이지만 그래도 높여, 좀 높여줘. 높여주는, 아, 쌤, 이것 좀 해요. 해요체. 해요체가 있고요. 야, 뭐뭐 좀 해. 뭐뭐 좀 해. 해체가 있습니다. 상응표는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총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격식, 비격식, 이 격식, 비격식은 또 종결어미에까지 속하게 된다는 거. 앞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뒤로 갈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너네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저, 제 등의 어휘를 쓰기도 한다. 저, 제도 또 따로 써두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저와 제 있고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주체 높임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주체 높임.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청자 쓴 것처럼 한번 주체를 써볼게. 주체 높임은요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말하는 사람 당연히 언더로 깔려야 되는 거고 그 문장의 주어, 문장에서 행위를 하는 대상인 주체가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주체 높임이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밑줄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고 깨서 동그라미 깨서 이거는요 주격조사입니다. 뭐라고?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만 어미 의시가 붙어 실현된다. 밑줄 밑줄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 뭐뭐 의시 뭐뭐 시 뭐뭐 시. 그 다음에요 있다 먹다 같은 단어 대신 에 끊어보세요. 끊고 특수어의 특수어휘 계시다 잡수시다 와 같은 특수 어휘가 사용됩니다. 얘들아 이 시는요 선 어말 어미랬잖아.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선어말 어미랬잖아. 이 시는요 여기서의 시는 선어말 어미가 맞을까 맞지 않을까? 맞지 않아요. 특수 어휘예요. 그냥 하나로 굳어진 단어라는 걸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체 높임의 방법이라고 옆에 자료실 나와 있는데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어. 직접 높임이라는 건 문장의 주체를 완전 대놓고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부모님께서 이것처럼. 그런데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 간접 높임이라는 게 좀 애매해. 간접 높임의 별표 한번 치자. 간접 높임. 이거 객체 높임이 약간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간접 높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체의 어떤 부분, 주체가 갖고 있는 사물, 대상 같은 걸요, 생각 같은 걸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라고 되어 있어. 아버지의 걱정거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 걱정거리는 누구의 걱정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까? 그래서 그 높이는 걸요, 있으시다의 시로서 높이고 있습니다. 주체 높임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격조사 깨서 봤고요. 깨서 선언할 어미 시도 봤고요. 특수 어미 계시다 잡수시다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객체 높임을 볼 건데, 객체 높임을 보고 나서 주체 높임에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문제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을까봐 추가로 하나 더 해줄 거야. 주체 높임에 뭘 또 고려해야 되는지. 해야 할지 객체 높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객체 높임 봅시다. 객체 높임법은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쭉 밑줄, 쭉 밑줄. 그리고요, 뭘 고려한대? 목적어나 부사어를 고려한대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고려한대. 누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고려한다는 겁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어는 뭐 어떤 조사? 뭐뭐을? 뭐뭐를? 그쵸? 부사어 뭐가 뭐뭐에게 같다, 에게 뭐뭐께 이런 거 부사어라고 하죠? 계속 볼게요. 서술의 객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 께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부사격 조사 뭐뭐 깨. 부사격 조사. 그러면 두 번째 보자. 만나다, 묻다와 같은 단어 대신에 대다, 엿주다와 같은 대다, 엿주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체 높임법이랑 똑같이 특수어휘가 있어요. 대다, 엿주다 와 같은 특수 어휘가 있습니다. 객체 높임은요, 이것들에 의해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는 해요. 그러면 쭉 볼게요. 1번,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높임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누굴 높이고 있어? 나와 있죠? 아주머니, 상대 높임 사용된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상대 높임이 사용된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 자신을 낮추는 어휘, 저 밑줄 종결어미 뷰입니다. 뷰입니다. 사용돼 있고요. 주체 높임, 영미야,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진지를 잡수셨어. 영미는요,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할아버지는 뭔데? 문장에 행위를 하는 주체죠? 주체 높임이 사용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깨서가 나와 있죠?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되어 있고요. 잡수셨다, 잡수셨다, 잡수셨다의 그런 특수어미 사용된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어말 어미 시 밑줄 그어놓을게요. 이거는 너네 학교에서 어떻게 배울지 몰라서 먼저 이렇게 써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를요 선어말 어미로 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선어말 어미로 보는데 되게 나쁘지. 어떤 데는 본다, 어떤 데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고만 계세요. 이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밑줄 그어 놓고요. 밑줄 그어 놓고요. 학교 선생님께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객체높임법. 김 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사장님께 여쭤보게. 야, 김 과장이라는 사람한테는 뭐뭐 하게 라고 약간 낮은 표현을 쓰고 있어. 낮은 표현을 쓰고 있어. 그쵸? 그런데 사장님한테는 깨, 사장님에게가 아니고 사장님 깨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럼 이거 문장의 부사어를 높이고 있어요. 문장의 부사어를 높이고 있어. 그럼 문장의 부사어를 높이고 있는 거 셋 중에 뭐야? 객체높임이죠. 객체높임법이 사용됐다는 거야. 그래서 부사격조사 깨가 사용되어 있고요. 특수어이 엿주다도 사용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다음 문장을 높임법에 맞게 고쳐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청자가 선생님일 때 청자 밑줄 넣어놓을게요. 청자 밑줄. 나는 집에 있어. 선생님한테 말을 놓네? 안 되죠? 말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어요. 있습니다. 삼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누구야? 문장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야? 삼촌이에요. 삼촌이니까 당연히 삼촌을 높여드려야죠. 우리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주체높임 사용하면 되고요. 동생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여기 벌어놓는 말버릇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야죠. 문장의 목적으로 사용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뭐야? 주체, 객체, 상대 중에 객체예요. 객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는데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한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이거는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런데 무엇을 더 고려한다 여기에다가 써놓을 거는요 선생님이 이따 너네한테 꼭 해주려고 했던 게 아 화자 청자 주체 이렇게 좀 써놓죠. 화자 청자 주체 화자 청자 주체. 선생님 화자랑 주체는 고려한 거 아까 써줬잖아요. 네 썼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건요 청자 청자예요. 청자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왜 주체높임법에서 청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밥을 먹었다. 나 밥을 먹었다. 뭐 높임의 어떤 문법 요소들 쓸 필요 없죠? 그쵸? 할머니가 말하는 사람이고요. 또 주체이기도 해요. 그쵸? 주체이기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요 화자이면서 주체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손자나나 다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높임, 주체높임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요. 상대높임, 주체높임, 객체높임에서는요 각각 이게 어느 높임이 사용되는 건지 따로 파악할 필요가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높임 표현에서는요 상대, 주체, 객체가 한꺼번에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럼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기 좀 밑에다 쓸게요. 두 번째, 학생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께서 곧 오신다 라고 말을 했어. 선생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 곧 오시는 주체는 누구야? 오시는 주체?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가 사용돼 있어. 높임의 주체니까. 그러면 이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어? 말하는 사람? 어떤 학생? 화자예요. 화자.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요. 청자거든요? 청자?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주체랑 청자, 즉 주체인 선생님과 청자인 친구의 관계를 고려해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까지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요 화자랑 주체를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다만 이런 경우 청자랑 주체의 관계를 같이 생각해야 할 경우, 그 다음에 화자까지도 모두 다 섞어서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있는 시간 표현은요 일단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